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그 돌려입니다. 저희는 오늘 평택에 있는 ACGF에 견인장치를 달러 왔습니다. 견인장치를 왜 다냐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20년 동안 한 그 캠핑 천막 생활을 접고, 저희도 이제 집시, 모토, 카라반의 세계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섬에 있다 보니까 이 캠핑 텐트 치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4월에 이제 카라반을 구매할 건데, 지금 오늘 12월 19일이거든요. 왜 달려왔냐면, 미국식 견인장치가 1월 1일자로 법령이 바뀐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식 견인장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견인장치하고 구경까지 시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달 거는, 사장님, 네. 오늘 제가 달 거 이름 뭐죠? 드림 바밤. 예. 드림 ENG라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드림 ENG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3톤까지, 근데 뭐 시험 성적은 2.2톤까지 2.2톤까지 끌 수 있는 겁니다. 볼은 크롬하고 금색하고 고르실 수 있어요. 누가 드실까요? 볼은 금색이 낫겠네요. 그쵸? 볼은 금색. 네. 여러분들도 어때요? 금색이 낫죠? 그리고 워낙에 이것저것 많이 견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예. 거는 예. 높낮이가 조절되는 거예요. 네, 높낮이 조절. 높이가 카라반이나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얘를 핀을 빼서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핀을 빼시고 핀을 빼시면요, 이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좋네요. 높낮이 조절이 너무 예쁘다. 혹시나 다른 분들은 거의 한 가지 피견인 척 들으시는데, 캠낙 같은 경우는 특성상 여러 가지를 견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서 이 높낮이 조절되는 마운트가 들어갈 거예요. 원하시는 높이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입니다. 정확히 제품명이 드림 ENG S타입 휘치. 드림 ENG S타입 히치. 히치.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로는 이제 어떠한 그 변명이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그렇죠. 견인장치에 네. 대한 변명이 바뀌어서. 견인장치에 대한 변명이 바뀌었고. 네, 바뀌어서 미국식 견인장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식, 그러니까 유럽식도 많이들 장착하시잖아요. 유럽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첫째, 이 마운트를 교체하실 때 높이가 안 맞아서 마운트를 교체하실 경우에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예. 둘째, 볼 사이즈. 볼 사이즈가 뭐예요? 볼 사이즈가 예. 대부분의 미국식으로 끌 수 있는 건 이렇게 50mm짜리가 들어가고 예. 2인치짜리, 2인치 예. 볼 사이즈를 바꾸시게 될 경우에는 이따가 저기 장치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볼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 50mm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보트는 견인이 안 되거든요. 아. 50mm로는 2인치 쓰셔야지 안 되나요? 2인치로 바꾸실 경우에는 유럽식이 또 힘들어지세요. 아, 그래. 일단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거의 이게 가려져 있어요. 매립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견인장치 걸렸나 할 정도로 안 보이는 유럽식은?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식이? 그건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겠죠. 네.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우리같이 지금 캠낙도 차를 2인치 높이셨잖아요. 네. 그 범위내 높이시느라고 2인치만 높이시긴 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 범위가 허용됐어요. 더 높이실 수 있게 허용됐는데 어디까지 이제? 뭐 지금 많이 올리신 경우는 뭐 70 끼우시고 네. 3-4인치 하시고 아, 그런 경우 있다? 네, 그런 경우 있지만 어찌됐건 그거 그렇게 만약 높이가 달라질 경우에 네. 그런 거 생각하실 예. 때는 네, 미국식으로 하시면 좋죠. 얘는 그냥 미국식이 아니에요. 얘는 유럽식하고 호환이 되게끔. 아, 유럽식도? 네, 요것을 빼서 유럽식 마운트를 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식 제 카라반을 산다 그러면? 유럽식 카라반을 사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경비장치는 유럽식 13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요. 아, 똑같은 거는 네. 아, 13핀 미국식이나 유럽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미국식은 저 배선이 달라요. 그렇죠. 대부분이 유럽식 전기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미국식을 따로 하실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유럽식으로 다 커버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운트 같은 경우가 기본은 이게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럽식이랑 호환이 안 되시는데 예. 드림이엔지 S타입 같은 경우는 이 마운트 말씀했어요? 네, 마운트 부분 이쪽이 유럽식도 끼울 수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저 장치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밥식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차체에 가려지면 괜히 장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이는 깔끔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주는 거지. 와, 높이 조절은 힘들겠다. 그쵸. 차 올라갈까요 이제? 네, 그러면? 차 올리겠습니다. 자, 차 올려주십시오. 자, 고고. 잠시만요. 올라가라. 무거운 걸 끌게 되면 미션 뭐 미션 클럽. 클럽. 어, 그건 뭐야? 그쵸, 뭐 하셔야 돼요. 미션 클럽? 이겁니까? 네. 미션 클럽. 미션 온도가 상당히 상승을 하게 돼요. 무거운 걸 끌으시면 예. 그만큼 무게가 더 딸려오기 때문에 그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기 위해서 미션 쿨러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는 해주파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제 사진에는 아이고 제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제 사진인 거 견인장치 달고 3배 한번 더 해야 되네? 1000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합니다. 자, 안전하게 아, 네. 잘 다닐 수 있게 세 번 했습니다. 오버핸드 하신 거를 좀 떼고 범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마이 갓. 와우. 갑니다. 전에서 들어갑니다. 전에서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이건 뭐 차 이거 뼈대죠 저게. 네. 아, 차 뼈대 들어가니까 뭐 그냥 튼튼한 겁나 하겠구나. 여기 보시면 예. 프레임 안쪽으로 예. 보강할 수 있게 이렇게만 물면 밖에서 예. 아. 이거 프레임만 물면 아. 얘가 물어들면서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본 프레임이 휘어지지 않도록 안에 이렇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맞물리는 방식. 그 안에 또 하나 보강이,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보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 철판이 얇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철판이 얇으니까. 아, 그렇죠. 필수가 훨씬 두꺼운 보강이 아, 들어가기 그래서? 때문에 어. 맞물어도 우그러들지 않게끔.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희귀한 인물이 좀 무겁더라 하더라도 네.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 찢어지거나 철판이 휘어지거나 위험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2.2톤까지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시험 성적서 2.2톤 시험 성적서 2.2톤까지 몰 수 네. 있는 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까다로워진대요. 미리 단 사람은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쁘죠? 어우 이쁘대 역시. 금장하고 은장이 있는데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장 선택했고요. 은장도 이렇게 있어요. 금장. 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물어주는 거예요. 아, 저거는 이제 그때 제가 장착할 때 저렇게 껴야 되는 거죠. 미션 쿨러가 여기 있네요. 요거네요. 보이죠? 미션 쿨러. 요거 미션 쿨러 맞죠? 요거 요거 뭐예요? 요게 이제 같은 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도가 85도 되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쿨러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고요. 85도가 안 되면 돌아서 그냥 바로 나가게끔. 아 그래.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테스트. 자 보니까 불 들어왔어요. 설명을 해야 돼. 불에 불 들어왔어. 브레이크죠. 스토크고.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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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후진 후진 아, 됐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카라반을 구입하려고 견인장치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년에는 또 카라반과 함께 여러분들 추자도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섬에서 1년 살기 여러분들 카라반과 함께 하는 대장정의 모험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캠나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빠밤. 저 나중에는 뭐 요트 같은 것도 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트. 예.
나중에는 뭐 요트의 세계로 또 요트도 끌어야 되고 그럼 요트도 끌어야 되고 비행기도 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가용 비행기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